경기도에 있는 한 시골 보건소 안에 작가들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평소 예술 작품을 접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. 휑했던 보건소 벽에 수준 높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. 가평을 담은 풍경화부터 재치 있는 현대미술과 조각 작품까지 갤러리를 방불케한 모습에 진료를 보러 온 주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. 밝고 화사한 그림들도 많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어서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도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실 것 같아서. 이번 전시는 가평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명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. 총 65점이 전시 중인데 가격을 따져보면 2, 3억 원에 달합니다. 평소 전시 공간이 없었는데 이 상설 전시 공간을 통해서 자기가 작업한 걸 다 발표도 하고 또 여기 주민들하고 같이 향유도 하고 그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. 보건소 안에 갤러리를 만든 건 전국 처음입니다. 누구나 무료로 미술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 작품들은 상하반기로 나눠 바꿀 예정입니다. 이번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캔버스 위로 노란 태양이 힘차게 떠오릅니다. 붓을 든 손의 주인공은 올해 86세가 된 안호범 화백. 65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많은 명성을 누렸지만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은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. 안 화백은 예술인 기회소득에 보답하기 위해 직접 그린 작품을 대가 없이 이번 전시에 내놓았습니다. 화가들인데 이렇게 지원금도 준다고 하니까 한국 미술 문화를 널리 알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널리 예술에 대한 감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겠다. 전시 중인 그림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으로 보건소 갤러리가 입소문을 타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역에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